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평화의 함성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벤트입니다.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어를 되새기는 소중한 이벤트입니다. 영관이가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극기에 건공 감리의 순서를 틀리지 않고 잘 그립니다. 영관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태극기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립니다. 명관이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태극기의 순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지한 화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태극의 모양으로 위에 빨간색과 밑에 파란색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세를 부르기 위한 봉도 열심히 DIY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애국지사들에게 묵념을 바칩니다. 우리도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양손에 태극기를 갖고 흔들려고 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시던 선조님들의 어를 되새겨 명관이가 대한 독립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우리도 세계에서 펄럭이는 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